오바마의 수성이냐, 롬니의 정권 교체냐. 주식시장이 향방을 가늠할 미국 대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. 선거 이후 증시 불확실성은 제거되겠지만 두 후보 관련주는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.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분야는 헬스케어와 에너지, 방산, 은행주입니다.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그동안 수혜를 누린 헬스케어와 풍력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지난 2010년 마련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 확대는 물론 복제의약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. 한미약품과 종근당 등 국내 복제제약품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.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그래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G2 모멘텀에 의한 다소 진부한 논리일 수 있지만 수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에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에게는 수출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 공화당 후보인 롬니가 당선될 경우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화석연료, 원자력 발전 분야가 떠오를 전망입니다.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겠다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반대로 롬니 후보는 국방부문 지출을 GDP 대비 최소 4%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롬니 후보가 금융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금융업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. 롬니가 표방하는 정책 중에서 일부가 증권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오바마가 아닌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가야 되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미국과 국내 경제를 좌우할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7일 오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.